오늘은 포포나무 번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선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7년 차 거의 수령이 된 포포나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꽃누가 있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게 표시가 된 짙은 부분이 내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릴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잎이 나올 부분이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게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있죠? 잎눈인지 꽃눈인지 비교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시나요? 동그랗게 이렇게 벌써 꽃눈이 맺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 3년 전부터 열매를 수확을 했는데요. 올해도 제법 수확을 했고요. 이 열매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새로운 개체가 생기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법 자란 아이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 조금 자란 아이들까지 신기하지 않나요? 즉 뿌리로 번식이 가능하고요.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면 접목도 가능하시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초들이 제법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키워서 직접 포포 열매의 맛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포 씨앗에서 떨어진 한 그루가 있죠? 신기하지 않나요? 직접 생산하려면 따로 나오지 않는데 바닥에서 떨어져 저절로 생긴 아이들. 즉 열매를 수확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랍니다. 나중에 제가 열매를 수확하는 것과 어떤 모습인지도 보실 수 있고요. 만숙이 언제 되는지 등등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수세가 너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자라는 도장지를 제거해주고 옆으로 키우려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곁가지를 상당히 이제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법 수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드리고요. 바닥은 이렇게 두께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잘 키워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